어제부터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이건 거짓말 얘기세요. 지금까지 다 숨긴 거야. 거짓말이었어. 지금까지 제 끼들을 다 숨겨놓고 우리 앞에서 얌전하게 앉아서. 아,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이라면 진정한 프로레슬러의 팬들인 것 같습니다. 제 이런 모습은 프로레슬러 프로젝트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아, 진짜 강하다. 나 강했다. 잘했다. 아, 고생했다. 아, 우리 고생했다. 아유, 우리 형은 폭탄 터졌어요. 어, 틀렸네요. 한 일주일간 한 상대가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뵙고 전화하나. 아, 네, 정말 어, 다시 한번 저희 어차피 또 소개를 해야 되지만 네. 저희 못지않은 열정적인 이 연주를 해주신 정말 저희를 위해서라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베이스 김기우. 그다음에 임용구. 김영지! 그리고 건반 박민우! 건반 신다희! 그리고 더 뒤에 프로필에 이대희! 마지막으로 이름으로 다 보기가 아, 그리고 또 이 공연 자체를 만들어주신 또 소개하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은 어, 저희 못지않게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맞아요. 늘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네 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와 그리고 이런 기획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저희 회사 덕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정말로 저희 회사가 열심히 노력해주고 어, 마치 어, 민규 씨 자회사인 것 같아요. 아, 대표가 조민규입니다. 아, 정말 네. 열심히 해주시는 저희 어, 대표님 김정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경 상무님 그리고 이지혜 이사님.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식구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무대 원, 이번에 정말 어, 주변에서 조명과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너무 무대들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또 저희 무대 연출을 맡아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발전이 돼서 그거 그대로 11월 11일에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할 거라고. 맞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노래들도 좀 있겠죠? 불러주세요. 왜냐면 전에 불후의 명곡이 나오니까요. 아, 우림 씨가 한마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흐름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 어때요? 정리하기엔 제 목소리 딱이죠.